안녕하세요. 공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간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고급 카드를 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캐릭터에서 모두 합성하는 것과 그리고 리스를 하면서 합성하는 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방법으로 합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가 칠지, 네, 치지가 않네요. 자, 바로 마법 인형 카드로 이제 또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이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이크가 나오면 이방이 떨어지는데 매번 좀잘 나오지가 않네요. 자, 순차적으로 리스를 하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성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 캐릭터로 할 때는 잘 나올 때는 정말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리스 방법은 아주 큰 대박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희귀 카드가 안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리스 방법을 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한번 영상은 요거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거를 이제 하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번개가 치지. 아, 치겠죠? 야, 이렇게 많은데 안 치나요? 에. 자, 번개가 칠지. 번개. 드레이크가 있네요. 아, 안 나오네요. 자, 다음 캐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깝긴 하네요. 아, 드레이크가 있어서. 드레이크가 나오면은 이방이 떨어지고 또 마방이 떨어져서, 아, 좀 나왔으면은 하는 캐릭인데, 아, 근데 진짜 드레이크가 안 나오네요.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드레이크가 있는데, 아, 이본 캐릭터는 드레이크가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마다,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합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희귀 카드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네요. 자, 번개. 야, 안 치나요? 야, 오늘 또, 하나도 얻지 못하는, 또, 나, 그런 날이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다음 캐릭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야, 번개가 안 치는군요. 자, 오늘 혹시 드레이크를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합성. 자, 번개. 자, 드레이크가 있네요. 네,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캐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두개 남았네요. 캐릭이 총네번 남았군요. 아, 오늘 또 리스로 해서 아무런 카드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번개. 야, 진짜 한 번이 안 치네요. 예. 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심하네요. 예. 마지막이네요. 예, 슬레이가 과연 희귀 카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12번 정도를 돌리고도 희귀카드가 안 나올 수도 있는군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야, 안 나오나요? 와, 이제는 마지막이군요. 자, 마법 인형 카드. 자, 드레이크가 나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아, 참, 이 리스 방법은 그래도 못 얻어도 희귀카드 한 장씩은 얻는다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케바케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이크! 드레이크! 번개! 야, 번개가 안 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합성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다음에도 또 열심히 모아서 또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